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아침 9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그 이승만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 앞으로 이승만이를 해야 되는데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렸듯이 명문 감상이라는 또 메뉴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 명문 감상에는 내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도올 김용옥 교수의 주역회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 독서를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이 명문 중요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명문이라고 그 볼펜으로 그은 그런 자리를, 그런 곳을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 저작권이라는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이 그 저술한 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리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작권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명문 감상이라는 이런 이 메뉴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도올 김용옥 교수의 괴사전이란 책의 극히 일부분 부분만을 떼어내서 소개하는 거니까 뭐 도의적으로나 저작권법으로 뭐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나 혼자 읽어보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나 혼자 읽어보기엔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장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이런 메뉴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이 주역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역 하면은 점술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주역이 점술서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나 주역을 점술서라고만 생각한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이 주역을 이렇게 들춰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꿈보단 해몽이다. 근데 원래 역경이라고 하는 게, 역경이라는 게 있고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경과 주역은 어떻게 다르냐? 역경은 해설이 없는 그 경전의 본문만을 가지고 역경이라고 하고, 주역이라고 하면은 그 역경의 경전의 본문과 플러스 주역, 해설. 해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십이기라고 합니다. 10개의 날개다. 이 날개 익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십이기. 십이기라는 게 결국 그게 해설입니다. 경전 본문에 대한 해설이 붙은 것이 주역이다.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이 없는 경전 본문만을 가리키는 거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본문에다가 플러스 십이기 붙은 게 주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 하면 경전 본문에 12기라고 했잖아요. 10개의 해설이 붙어 있는데 이 해설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속담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전의 본문보다도 해설이 기가 막힙니다. 이해 12익 부분이 10개 날개라고 한게 해설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해설 부분이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가치가 높은 그런 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주역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주역이 점술서라고 해가지고 아니 주역을 뭐 읽어가지고 어디 뭐 미아리 고개에 가서 점술집이나 개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디 뭐 지하도에 가서 돗자리나 깔아놓고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책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주역을 통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점술서적인 측면에서 이 주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같이 점술서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닌 문학서적인 측면에서 주역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역이라고 하면, 아, 그 점술서 이래가지고 어디 뭐 미아리나 가서 개업할 그걸로 알고 굉장히 터부시해요. 아, 지금 21세기에 말이야, 달나라에 가고 화성을 가는 세상에 무슨 점술서를 배우고 있느냐. 아, 이렇게 굉장히 그 점술서라는, 주역이 점술서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주역을 멀리하고 읽어보지 않으려고 하고 터부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돌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석학이죠. 정말 그 학문이 높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 지금은 그 유튜브가 참 발달된 세상이라 더블 돌 TV라는 그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돌 교수님이 주역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이 책을 읽어봐도 과연 그 도울 교수님은 학문이 높다, 아, 이런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 감상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 부분적으로 스크랩을 한 그런 명문들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도울주역계사전에 보면 204페이지, 도울주역계사전 204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이 글귀는 이제 도울 교수님이 쓴 글귀가 아니고, 물론 앞으로 도울 교수님이 쓴 글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도울 교수님이 쓴 글이 아니고, 넘겨보면 그렇습니다. 성낙주라는 분이 쓴, 성낙주라는 분도 아마 교수인지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성낙주라는 사람이 쓴 에밀레종의 비밀, 푸른 역사, 페이지 347에서 8에 나오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밀레종에 나오는 그런 그 한 문장을 도울 교수님이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시적이, 난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조지훈 시인, 예전에 그 조지훈 시인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시인이 쓴 승무라는 그 시가 연상이 됩니다. 그 조지훈 시가 쓴 승무라는 시에는 뭐, 내가 지금 어떻게 떠오르지 않는데, 고이 접어 납을 내라. 아, 뭐 이런 얘기였어요. 뭐,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가래 감추어고. 뭐 이런 식의 조지훈님의 그 승무라는 시가 떠오르는데, 내가 뭐, 여러분들, 내가 성우가 아니잖아요. 방송국의 성우가 아니니까, 읽다가 더듬거리든지 틀린다든지 또는 목소리가 왜 저래, 발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배경음악을 깔아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내 육성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너무 빨리 리딩을 하면 안 좋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차원에서 천천히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천사들과 같이 유치하게 날개가 달리지도 않았고, 예, 잠깐 여기서 잠깐 이제 앞문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말한 영리의 신묘함에 관한 이야기한다.
영리는 신묘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업과도 같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아도 빨리 가고 걷는 행위가 없이도 목표에 곧바로 이른다. 나는 부질이속, 불행이지를 생각하면 에밀리종의 부조인 비천상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이 도월 교수님은 주역의 이 영리의 신묘함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에밀레종의 부조인 비천상을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리라는 것은 그 주역의 이 영리라는 것은 참 그 철학적이고 신비한 정신 세계를 안겨준다 그 말이죠. 서양의 천사들과 같이 유치하게 날개가 달리지도 않았고 가벼운 천의가 하늘거리며 몸에 두세 번 말려 움직이고 있는 구름과 함께 긴 타원형을 만들어 공중을 날고 있는 모습은 불행이지라는 표현을 무섭게 한다. 선녀와 같은 비천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종의 음을 구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라인의 독창성에 속한다.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듯한 비천의 몸 허리를 휘감아 날리는 몇 갈래의 표대가 허공으로 뻗어나갔고 박대와 허리춤에서 출발한 요패의 기다란 띠들은 바람 한 점 없는 가운데도 너울너울 춤을 춘다. 그것들의 유려한 곡선은 어지러운 듯 하면서도 정연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이 문장이 송낙주라는 분이 쓴 에밀레종의 비밀, 푸른 역사란 책의 페이지 347에서 348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시적인 글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글이에요. 굉장히 시적인 문장입니다. 서양의 천사들과 같이 유치하게 날개가 달리지도 않았고 가벼운 천의가 하늘거리며 몸에 두세 번 말려 움직이고 있는 구름과 함께 긴 터무니형을 만들어 공중을 날고 있는 모습은 불행이지라는 표현을 무섭게 한다. 선녀와 같은 비천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종의 음을 구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라인의 독창성에 속한다.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듯한 비천의 몸 허리를 휘감아 날리는 몇 갈래의 표대가 허공으로 뻗어나가고 박대와 허리춤에서 출발한 요패의 기다란 띠들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너울너울 춤을 춘다. 그것들의 유려한 곡선은 어지러운 듯 하면서도 정연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문 감상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도월 주영님의 기사전에 나오는 도월 교수님이 다른 책에서 인용한 시는 아닌데 굉장히 시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 도월 주역 기사전을 읽어보면서 이 문장이 상당히 내가 명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 감상 도월 주역 기사전 처음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또 도월 주역 기사전에 나오는 그 도월 주역 기사전을 이제 한글로 옮긴, 원래 이거는 주역이라는 게 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전을 한글로 번역한, 물론 한글 원문도 한문 원문도 보여주고 또 도월 교수님이 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해설한 그런 문장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의 서적을 전부 처음서부터 끝까지 100% 리딩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어긋났고 저작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명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을 여러분들과 같이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울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책도 내가 읽으면서 명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